잡혀가 있나? 안 잡힌다며. 명, 그게 명태, 생태, 동태. 이게 다 같은 뭐, 거라고. 가끔 포테, 생태의 맛이 있거든요. 진짜 생태탕 만들 수 있는. 진짜 좋은. 호텔 같은 데서 엄청 비싸요. 대구탕 같은 것도 맛있네. 안녕하세요. 뭐야? 핸드폰 왜 이렇게 당해? 더러워서 그래요. 찌질해가지고. 핸드폰 잃어버립니다. 아이폰 SE가 언제 나오지? 아 이거 사야겠는데. 마이크 혹시나 하고. 아 의정부 노래 들려? 의정부? 저부. 앱등이 계십니까 앱등이? 자 아이스브레이킹 중. 아이폰 SE2 언제 나오는지 아시는 분? 모가 3대 0이에요. 뭐지? 맨시티 아스날? 그때 그랬잖아. 3대 0까지는? 근데 3대 0. 아. 결과 맞추면 된 거 아닙니까? 3월에 나오지 않을까? SE2가. 6월 발표라고요? 아닐걸? 6월에는 아이폰 9이나 뭐 11 이런 걸 발표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XS나. 아스날이 왜 진 게 문제가 아니라 다가오는 새벽에 아스날이 어떻게 될지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밀란하고. 밀란... 토트넘 유벤투스 경기 보셨나요? 와 정말 우리 선수가 근래 그렇게 챔피언스리그에서 잘하는 경기를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잘했는데 정말 알레그리는 거기서 어떻게 양쪽 풀백을 바꿀 생각을 하지? 쥐고 있는데? 딱 맞아? 아니? 내 칼이 진짜 편해요. 주먹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봐서 졌다고요? 저 다 봐요 웬만하면. 전 1이잖아요. 나랑 맞춰서 진짜. 아 진짜요? 어, 나는 똑같은 거 같아. 뭐가 똑같은 거야? 아니, 너 하얀색이잖아. 어, 저거랑 좀 다를걸? 똑같은데? 왜? 요일마다. 아 정말 잘하더라고요. 유발에. 선발 라인업도 인상적이었는데 아 교체는 더 죽여줬어요. 그렇게 바꿀 수가 있나? 아 사이즈? 어 사이즈 바꾸네. 나도 바꿨어. 그냥 겨울이니까 많이 했, 조금 했어요. 어? 어 왜 이러지? 아 진짜 패럴림픽 우리 중계하나? 이럴 리가 없는데. 스포츠 채널에서 하나? 1000명 패럴림픽 내일 개회식합니다. 어 왜 이러지? 중계는 스포츠 채널에서 많이 하나? 빨리 가네. 중계는 에스카게도 굉장히 적은 것 같더라고요. 녹화 중계로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 우리가 개최국인데 좀 적은 편이에요? 그게 스포츠 채널에서는 생중계권이 없나? 라이브권이? 그게 패럴림픽은 KBS 중계권인데 우리가 이제 나눠서 하기로 한 건데 원래 그러니까 지난번 그냥 저거 할 때는 딜레이권만 있었잖아. 만약에 지상파에서 없으면 그 라이브콘으로 그쪽 돌려주면 안 되나? 올림픽과 패럴림픽은 중계권이 다릅니다. 아 그래요? 뭐 국민 자체를 달리하는 거야? 응. 오. 몰랐네. 오늘 테니스를 오늘은 등록하러 갔어요. 지난번 한 게 다 끝나서 좀 집에서 멀어가지고 가까운 쪽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아 요새 테니스가 붐이 붐이라더라고요. 아, 그래요? 다 어디 가나 사람들이 많고 이제 컬링 붐 때가 되지 않았나?
훈련 할 수 있는데도 그 또. 약간 약간 관전 스포츠 정도지 참여하기. 아이스하키는 이제 그 아이스하키요? 그러니까 아이스 스케이팅. 근데 뭐가 됐다는 게 동계 어디까지 배우셨어요? 배운 거는 아니 배웠어요. 아. 배운 거는 서브까지 마지막에 배웠어요. 아, 지금 백핸드하고 뭐 포핸드는 치고 발리는 그냥 발리하고 그 저 서브는 그냥 이렇게 폼만. 진도가 저도 좀 빠른 것 같은데 뭐 코치 선생님이 그냥 막 나가요 막. 좀 못 친다고 좀 해도 막 치래요 그냥. 아 오늘 정우영 캐스터 오늘 영수 오는 날 아닌가? 응? 영수 오는 날 우영이요? 어 영수? 영수 왜요? 그 뭐냐? 법스레이 법스레이 맞나? 네 법스레이 원 원인종? 응 선수가 육주 신앙 초등학교 친구 아 아 그래서 게스트로 나온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래서 아까 지나갔는데 굉장히 덩치 큰 사람이 있어가지고 혹시 아니, 아예 몸 자체가 엄청 크던데, 그래서 얼굴은 제대로 안 봤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중계를 정우영 씨가 네. 해줘서 같이 그냥. 아, 지금 아 맞네. 아 저기 있어요? 나 월요일날 보기로 했는데. 원준영 선수 얘기만 들어가지고. 아 오늘 여기 좀 있으면 나오는데. 뭐가? 아 좀 있으면 원고에 있어. 정우영 테스트에. 아. 나중에 깜짝 출연했었죠. 당시에 위원님 원우영이 아니라 정우영. 어. 원우영은 펜싱 해설자고요. 펜싱 선수 출신. 원윤종 선수. 정우영 캐스터. 정우영 선수도 있는데 캐스터 저희. 정우영은 다쳤다며. 발목 인대가 크게 다쳤다고. 저 발표 내일인가? 대표팀? 대표팀? 12일. 아까 뭐라고 왔던데? 12일. 12일이었나? 원윤종입니다. 원윤종 서영우 전정린 김동현. 그럼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 한번 해봐. 서울에 산이 없다고 자꾸 주장하는 학교가 어디게? 어딘데? 서울산업대. 서울에 산 있는데. 서울에 산이 없긴 왜 없어. 서울산업대 뒤쪽에만 가도 부람산이 있는데. 그리고 당장 생각나는 것들만 해도 성북구에 노원구에 수락산. 갈게요. 안녕하세요. 3월 14일 수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레드벨벳 러시안 룰렛이었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사운드 오브 텐은 진지한 여친과 아재스런 남친의 대화였습니다. 더빙 크리에이터, 장삐쭈의 더빙, 혜진이에서 가져온 소리였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장삐쭈씨. 아무튼 웃자고 한 소리에 죽자고 덤벼들면 피곤하긴 한데 이런 여자친구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싶으시죠? 예. 화이트데이에 받지도 주지도 못한 솔로들을 위한 맞춤형 코너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들으시면서 마음을 푸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버티느라 참 고생 많으셨고요. 아, 20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22시간 동안 2시간만 더 견디시고 그 중에 1시간은 저희가 잘 견디게 해드리겠습니다. 아, 채팅창에 이오프님 지는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 베텐 소속 연기자와 함께 할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아, 사탕 먹다가 입속 베어라 라고 질문 있습니다. 우정의 사탕 그래도 좀 받지 않겠습니까? 예.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타임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문자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샵 107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입니다. 베테는 녹음 과정을 카카오 TV를 통해 생중계로 보실 수 있고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녹음 시간은 베텐 메인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상품 소개해드립니다.
사이 투데이가 남자가 주는 거지.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겠지. 아 그래요? 남자는 바다모아에서 김자반 선물 세트. 내가 합리적인 커피 브랜드 챙기지 않은 날인데 커피 그런 날이?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한테는 반올림 피자샵,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공무원도 자격증도 에듀윌, FCA 코리아, 알볼로 FNC, 난닝구닷컴, AJ 셀카, 삼성화재 다이렉트, 동일 스위트, 메리케이 코리아, 2588 박소연 대리운전, 라온건설, 미래세테우, 라피에스타 양산, 프롬바이오와 함께합니다. 스타 양산 피에스타 양 함께합니다. 포맷이 바뀌었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이영하님, 성재형님 오늘 9층에서 폰 떨어뜨려서 박살났습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액땜했다고 생각해야겠죠? 고맙습니다. 시험은 공부한 만큼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예. 폰 얼른 이참에 바꾸시고요. 이희영님, 배영은 앞구르기, 뒷구르기 둘 중에 어떤 걸더 잘하시나요? 고맙습니다. 제가 YMCA 다니던 시절엔 진짜 매트 위에서 날아다녔는데 요즘은 이런 구르기를 해본 적이 별로 없네요. 뒷구르기가 더난것 같습니다. 수영도 배영이 더 빠르고요. 예, 뭐든지 좀 뒤로. 7268님, 렌즈 삽입 수술해서 텔레비전이나 독서, 핸드폰을 오래 못 접합니다. 너무 심심해서 배텐 듣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빠져나가기 어려우실걸요? 2877님, 혁디가 DJ할 때 제작진이 개소리 성대모사 했었는데 배영도 한번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개소리. 저희 그 짖는 소리를 내는 분은 한 분 계신데 그건 아니겠죠? 그건 제 책이 나올 때 나는 겁니다. 채팅창에 촌견이라고 말씀이 있고요. 0933님, 형 숙제 몰래 안 하다가 엄마한테 걸려서 혼났어요. 위로 좀요. 맞습니다. 숙제할 때가 참 그립네요. 예. 3014님, 배디님은 목소리가 정말 좋으세요. 아나운서님들 중 제 기준으로 목소리 탑3 안에 드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나머지 둘은 누군가요? 굉장히 경쟁심이 생기는군요. 나머지 둘은 누굽니까? 3014님, 좀 보내주세요. 채팅창에 차인태? 질문 있고. 그래요. 넘어가죠. 차민주님, 백순대 면접 본 회사 네 군데 취업됐어요. 이럴 땐 어디를 가야 될까요? 더 끌리는 데도 없어서요. 라고 왔습니다.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시군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뭐라고 하기 좀 그러네요. 지금, 직업 때문에 화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요.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오늘이 화이트데이라면서요. 설마 사탕이랑 초콜릿 같은 거 사서 고백하고 그런 쓸데없는 짓 안 하셨죠? 요즘에 누가 유치하게 이런 날을 챙겨요? 라며 질색했지만 편의점 가판대에 놓여진 화려한 사탕 포장 보면서 왠지 모를 씁쓸함을 느끼셨나요? 입은 괜찮다 말하는데 마음은 쓸쓸하고 외롭고 허전한 당신들과 함께합니다. 모쏠 솔로 싱글들의 처절하고 찌질하고 비참한 외침. 비연애자들 중 챔피언을 가려내는 시간. 비연애 챔피언스 리그.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함께하는 분, 베테니 나은 천명 배우, SBS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기분은 좋네요, 그래도. 그러니까요. 네. 아, 오늘도 시청자 숫자가 평상시보다 훨씬 높네요. 이걸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확실히 평창 올림픽 전과 후로 또 나뉜다. 시대가. 예. 네. 그냥 그렇게 하시고. 반천명으로 시작합니다라고 하시면, 반토막 배우라고. 반타작 배우라고. 네. 응, 배비가라고 오고 있고요. 역시 땀은 그 배반하지 않는군요. 열심히 하니까 많이 들어주시네요. 방송 위원회 명언은 그거 아닙니까? 공은 땀을 흘리지 않는다. 그건 제 명언이 아니에요. 누가 흘린 거예요? 누가 흘린 거냐? 누가 한 말이에요? 요한 크루이프가 했을 거예요. 아마. 아 그래요? 네. 그렇군요. 이제 패스를 왜 해야 하냐 그걸 설명을 하면서 야 너 뛰면 너 땀 흘리고 힘들잖아. 근데 공이 뛰어봐. 공은 안 힘들거든. 설명하니까 조금 없어 보이네요. 그래요? 그냥 한 마디 치고 나머지 여우는 수용자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말을 하면 한다고 네. 말하고. 박펠레 명언은 그거죠. 결혼은 비즈니스다. 잊어주세요. 네. 그래요. 아 꿈을 흘리셨지라고 질문 있고요. 네. 아 타액 주제 불쾌하네요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네. 아 말을 조심해야 돼 보면 오래가네요. 말을 한번 내뱉으면은 커리어 내내 따라다녀요. 네. 신여사 동의라고 하신 분 있고요. 아, 이혼은 이코노미? 뭐 이런 얘기 하실 분 있고요. 자, 형 재계약 얼마 안 남았듯이라고 했는데. 저희 재계약 언제 합니까? 아, 그건 너무 그 사적인 비즈니스 아닙니까? 아, 그거야말로 네, 최고의 비즈니스. 더 중요한 비즈니스인가요? 알겠습니다. 자, 비즈니스 파트너한테 사탕 드리심? 이어프님이 물어보시는데요. 그죠, 뭐, 아내한테는 안 주는데, 예, 네, 파트너한테 다 드려야죠, 비즈니스 파트너한테. 그래요. 술도 사야 되고, 예. 목탕도 같이 가고. 결혼 경제학자라고 오고 있고요. 아, 경제 결혼학자네요. 제가 다 해봤어요, 내가. 그래요. 아무튼, 화이트데이인데, 이게 네. 화이트데이가 남자가 주는 건지 여자가 주는 건지 헷갈리는 시점이 이제 슬슬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화이트데이 말고 다른 날이 무슨 날이죠? 발렌타인데이. 발렌타인데이. 그렇습니다. 참, 예, 안 해보니까. 그러니까 발렌타인데이가 이제 평창 올림픽 때 있었는데, 그때 이제 초콜릿을 그냥 대충 막 먹고 막 이러다가 나누고 뭐 이러다 보니까 화이트데이는 뭐더라? 뭐 이런 식으로 구별이 잘 안 되기 시작했어요. 아, 그거를 또 이렇게 우리 외래어 표기로 하면 밸런타인 밸런타인 데이죠. 아, 그런 거군요. 예, 밸런타인 데이. 좀 지겹네요. 네, 두 사람은 박싱 데이나 챙기라는데 저희가 유일하게 챙기는 데이는 박싱 데이밖에 없습니다. 아, 그건 맞네요. 무슨 데이 때. 여러분, 축구 중계진이 되면 참 좋은 게 뭔지 아세요? 크리스마스 대충 넘어가요. 박싱 아, 데이가 있거든요. 합법적으로, 네. 공식적으로 일할 수 있고, 오피셜. 그리고 명절 때 아주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대개 명절 때 중계 있어요. 여기 이제 결혼하신 분들에게 사실 축구는 굉장히 행복한 직업이에요. 그런가요? 아, 주말에. 전 결혼 전인데 행복하지. 나 저 경기장 갔다 올게. 네. 이게 뭐 아주 편하게 될 수 있기 네. 때문에. 채팅창에 왁싱 데이냐고 물어보시면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그건 개인적으로 챙기시고요. 왁서브가 챙기는 날이 그 날이고 저희는 박싱 데이. 그렇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게 영국식으로 하면 이제 복싱 데이인데 이상하게 영국 발음하고 예. 또 미국 발음이 다르네요. 예. 박싱 데이가 됐고 이상하게 그 실질적으로 그 권투 이거는 오히려 박싱이라고 많이 불리는데 주무대가 이제 거의 미국이니까요. 근데 오히려 그거는 복싱이라고 돼 있고, 예, 박싱데이는 또 박싱데이고요. 상잘한 뜻이니까요, 뭐, 네. 편하게. 아, 박복 논쟁 시작인가요? 물어보신 분이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예. 퍽싱인가요? 아, 이번에 또 영국 사람들 만나야 돼? 이거 자, 어떻게 읽나요? 베테네 아주 중요한 기념일인 2주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 저 이제 복지성이라고. 난리성. 복문성이라고 오고 있고요. 아, 국립국어원 빌런이라고 하신 분인데. 북보단 낫네요. 예. 북문서 인 원래, 복선영 초대하라고 질문이 있습니다. 아, 이게. 아, 북문성보단 복문성이 낫죠? 훨씬 낫네요. 복이 써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 복선영, 복지성. 괜찮네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니까요. 또 시작됐어? 아, 새해 박주머니 달고 다니나요? 이런 말씀이 있고요. 아, 복찬호인가요? 복찬호? 네. 아, 그만합시다. 네, 끊어야 돼요. 아, 그래요. 복근해 보고 있고. 아, 종례원 왔네, 종례원. 이거, 이명복. 아, 진짜. 그만 좀 하세요, 그만. 아, 이명복으로. 또 이명복으로 끝. 예, 이명복까지 읽어드렸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 제가 쓸데없는 걸 건드렸네요. 네. 자,
해태연의 아주 중요한 2주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2년 동안 비참한 사연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역시. 안 끝날 것 같아요. 네. 더 늘어나고 있고. 아, 인류가 살아. 더 동안, 쌓이고 있고. 생존하는 동안. 네. 아, 채팅창에, 아, 명박을 빕니다라고. 뭔 소리야. 자, 아무튼, 그, 저희 2주년은 이제 3월 말인데요. 잘 부탁드리고요. 아, 네. 네. 게시판에 박문성 해설위원 관련 제보가 하나 왔습니다. 아, 진짜요? 최창원 님이 예전에 비참 코너에서 펠레형 해설 데뷔전 얘기하면서 2002 월드컵 끝나고 설기현 선수 뛰었던 주필러리그 앤트워프 경기라고 하셨는데 그때 설 선수는 안더레흐트에서 아 이적을 했었구나 월드컵 끝나고 형님의 데뷔전은 ITV에서 했었던 네덜란드 리그 페이노르트 대 PSV 에인트호반 이걸 어떻게 다 찾으셨대? ITV에서도 일했어요? 그게 그 ITV가 제 처음이에요. 아... 제 해설은 그러니까 경인 방송이라고 했던. 어 지금이랑 똑같이 생겼네요? 그때 그 복찬호 굉장히 복 있게 생겼네. 복문성 해설위원. 저도 보내준 사진 봤는데 이걸 예. 어떻게 다 찾으셨대? 야. 이분 누구지? 대단하네요. 지금 얼굴과 똑같습니다. 어 그래요? 김동현 캐스터. 어 이 또 추억의 아 예 우리 동현 형은 네. 잘 알죠. 야 이거 어떻게 다 찾으셨지 이거? 아 ITV가 옛날에 사실 메이저리그도 처음 한 곳이잖아요. 박찬호 선수 예. 때문에 이제 이렇게 빡했던 데죠. 그렇군요. 그래요. 야, 이거를 지금 다 녹화 테이프를 다 뒤졌다고요? 네. 그 다음에. 뭐 하시는 분이지? 0405 시즌 UEFA 챔피언스 리그. 네. M 본부인지 M 지부인지. 네. M 지부죠? M 지부 시절. 네, MBC 지부. ESPN 네. 시절. 네, 위에 써있잖아요. 네. 야, 아, 이 사진을 또 어떻게 구하셨죠? 임주환 캐스터 아닙니까? 아, 레전드죠. 예. 네. 제가 정말 이분하고의 정말 많은 네. 에피소드가 있어가지고. 아, 바른발의 백함! 네, 이분이죠? 예. 네. 임주환 캐스터 대선배님이십니다. 레알 마드리드 경기를 이분하고 저희 우리 임주환 응하고 할 때 네. 정말 잊을 수 없는 중계가 많아가지고 뭐가 있었죠? 스킨헤드들이 많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외모를 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멀리서 보면 특징 갖고 얘기하시는데 그때 레알 마드리드의 주전 선수들이 스킨헤드들이 많았어요. 뭐 지단, 카를로스, 베컴 여러 선수들이 이렇게 머리를 밀었었는데 호칭을 계속 틀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베컴이 잡았는데 지단이라고, 지단이 잡았는데 카를로스라고. 그래서 한 전반 15분 정도 됐는데 화가 나신 거예요. 중계 중에 라이브도 중인데 갑자기 앞에 있는 걸 집어던지고 생방송 뒤에 아 이 팀원 중이 빡빡. 어 이게 라이브도 중이란 얘기였는데 요즘 했으면 난리 날 멘트긴 한데 과거에는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진짜 예. 그래서 예. 숨이 멎어가지고 제 기억엔 그때가 육박박이 여섯 예. 명의 스킨헤드들이 많았어요 그 팀에요. 아, 그리고 또 이때는 HD 시절이 아니라서 야, 채팅창에 아, 빡빡이 아니죠 뽁뽁이라고 예. 자, 아 식스 뽁뽁이 시절인데 그게 요즘 같은 경우에는 HD니까 금방 구별할 수 있어요. 근데 아 호나우드도 그, 있었던 예. 것 같아요. 나도 되게 빡빡 아, 이제 아 육복이 육복이 시절이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그 아 SD 시절이니까 좀 이해합니다. 좀 그래도. 이렇게 화면이 예. 좀 멀리서 이제 포지션 보면은 대충 사실 알아야 돼, 아셔야 되긴 하는데 아 그래도 이게 워낙 저희한테는 추억의 목소리라 아 그럼요 예, 이게 선점 효과와 각인 효과가 이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그 유럽 축구를 막 이렇게 해줄 때 그 목소리들은 무조건 정감 있게 느껴지고 좀 못하셨어도 송재익 예. 선생님이나 임주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예. 사실 우리 축구 좋아했던 올드 팬들에게는 뭐 레전드죠. 아직도 뭐 사실 아, 월드컵 하면 그냥 송재희 캐스터의 목소리가 아직도 뭐 역대 가장 유명한 목소리가 될 정도로 더 옛날까지는 아니지만 더 목소리가 좀 더 되게 차분한 중계가 서기원 선생님이었네요. 아, 그렇죠. 예. 네. 아, 그분 딱 이렇게 목소리 딱 하면 골도 이렇게 막 외치지 네. 않으셨어요, 그분. 너무 옛날인데요? 아, 그래요? 예. 더 이렇게 끝내셨던 분인데. 맞아요. 네. 아, 뭐 88 올림픽도 그분이 중계하셨기 때문에 맞아요. 뭐, 그분은 국민 캐스터셨죠? 예. 아, 그리고 갑자기 추억으로 가고 있는데. 네. 어, 근데 이 사진 정말 다들. 네. 어, 야 이것도 있네. 네. 아 이건 정우영 캐스터네요. 지금은 S 저희랑 와 계신. 왔죠. S 지부 왔죠. 네. 이게 해버지 박지성 선수의 리그 선발 데뷔전이 이게 0506 시즌. 아 그러니까 EPL 개막 네덜란드에서 프리미어리그로 진출했을 때 첫 경기. 아 기억나요. 아, 이게 데뷔전인가요? 에버튼 대 맨유인데 이건 그냥 개막전이죠? 개막 경기였죠. 네. 네. 맨유 첫 시즌. 그죠. 네. 이적해서 네. 2005년에 야 이거 사진 이거 저도 좀 주세요. 이 사진도 어떻게 구하셨지? 최창훈님 뭐 하시는 분일까요? 네. 녹화 테이프를 다 찾았다는데 어, 개인적으로 녹화를 하신 건가? 네. 사실 이게 녹화해놓은 분들이 꽤 있다고 들었는데 근데 이렇게 해주니까 정겹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두 분은 다
M본부와 MG부를 등지고 S쪽으로 이제 넘어온 분들이죠. 예. 그래요. 아, 아무튼 잘 오신 거죠? 뭐 그래죠. 네. 그럼요. 그래요. 아, 지금 정우영 캐스터가 옆에 있나요? 옆 스튜디오에? 아, 지금 그 옆 스튜디오에서 저희 이국주의 영스트리트 아~ 정우영 캐스터가 지금 뭔가 녹음 중인데 시간이 되시면 두 분 사진 다시 찍어서 비교샷을 베스타그램에 한번 올려보도록 이때 하겠습니다. 사진하고요? 네. 그래요. 두 분 다 좀 손해일 것 같아서. 예. 야, 반갑긴 하네요. 네. 자, 어떻습니까? SBS로 넘어온 게. ITV 대 MBC 대 SBS. 하나, 둘, 셋. SBS죠. 만세. 어떤 점에서? 네? 어떤 현직이잖아요. 저희가 대우를 제일 잘해주나요? 아, 그럼요. 네, 그럼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비즈니스니까? 역시 여기까지만. 비즈니스라고. 있고. 배성재, 너도 비즈니스잖아. 그러네, 그러네. 우리나라에 아니죠. 있는 방송국도 다 가봤다고 맨날 자랑하잖아요, 사석에서. 아, 그렇지 않죠. 저는 배신이 아니라, 저는 시험을 다시 본 거니까. 정당한 과정을 통한 겁니다. 그럼 난 뭐야? 나는 뭐 했다는 거야? 스카웃 된 거잖아요. 스카웃 돼서, MBC 다니고 계신데, SBS 넘어오세요. 이런 제의를 받은 거잖아요. 전 제의를 받지 않았어요. 제가 그냥 온 거지. 이게 이상한데, 논리적으로 뭔가. 채팅창에 그게 배신이라고. 채팅창에 그건 철새라고 됐고요. 예. 자, 아무튼, 그러면 박펠레의 마이너리티 리포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스코어가 새로운 1승이고요. 오늘의 예측은 3월 10일 밤 9시 반에 열리는 프리미어 리그 맨유 대 리버풀의 북서부 더비입니다. 아, 이거 진짜 어렵다. 네, 노스 웨스트 더비라고 불리고 있고, 또 뭐, 빨간 팀들 대결이라고 해서 레즈 더비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고, 과거에는 로즈 더비라고 잘못되기도 했었는데 이제 그냥 북서부 더비, 북서부 지역에 붙어 있는 맨체스터와 제일 많이 쓰는 예, 리버풀 그 지역의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래. 두 팀의 대결입니다. 자, 뭐 분석 끝나시죠 이미? 네, 이게 이번 주에 큰 경기긴 한데 야 주중에 또 막 챔스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렵다, 자, 리버풀은 챔피언스리그 8강 진출 확정 지었고, 그렇죠. 맨유는 아직 모릅니다. 네, 네. 모르죠. 자, 올드 트래포드 맨유의 홈구장에서 경기를 치르게 되고 현재 승점 2점 차로 2, 3위에서 아주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팀들입니다. 자, 박펠레의 선택은 무승부입니다. 비겁한 선택을 했네. 아니, 좀 무승부를 거는 게 사실은 확률적으로 되게 힘든 걸 거는 거예요. 맞출 때. 그러니까요. 이거는 근데 약간 그거잖아요. 약간 뭐 이렇게 시소 게임 하다가 살짝 져도 거의 비슷했는데. 아이, 그렇게 안 해요. 왜냐면 저는 무리뉴 감독이 이거 되게 안 지려고 홈이긴 하지만 굉장히 수비를 강하게 놓을 가능성이 있어요. 다득점 무승부입니까? 아주 소득점 무승부입니까? 저는 많이 골을 놔도 한 골씩 더 이상 나지 않을 것 같아요. 한 골씩은 더 이상 나지 않을 것 같아요. 0대0이나 1대1. 아하, 네. 0대0 대 1대1. 네. 알겠습니다. 채팅창에 폭설 올 것 같다고. 3월에 폭설로 경기 취소. 네, 지난주에 그 멘트 기억하시죠? 설마 3대0은 아니야? 네? 3대0이었죠? 맞추면 될 거 아닙니까? 네. 채팅창에 응, 2대2라고 질문이고. 네. 오버 확정이 달아왔는데. 자, 아무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과 확인해 보시죠. 형하고 와서 방송을 들어야 돼. 앞에 얘기가 너무 길어가지고 노래 그 진짜 짧게 듣고 와야 돼. 짧게요 노래 내 제목은. 신청곡이 들어왔다. 자, 여러분 결과에 따라서 마음껏 반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앞에 잡설이 좀 있어가지고 여러분의 적폐된 이 비참한 문자들을 2부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자, 신청곡이 들어와서 이 노래 짧게 듣고 2부에 뵙겠습니다. 2NE1이 부릅니다. 복수처. 박수처를 그렇게 한 거죠, 지금?
포스 포스라고. 2부에 신축고 2부에 뵙겠습니다. 포스 포스 여러분. 아 포스. 700까지 올라갔어. 오늘도 1000명 가겠는데. 아 이 머리가 여기 시작하면 이제. 알겠습니다. 이 머리를 많이 2부에 뵙겠습니다. 네. 2NE1이 부릅니다. 복수처. 포타 포어 FM. 1000명은 못 간다가 왜 그러세요? 비촘 하나요 오늘? 다들 빛의 찬 다들 찬. 야, 독일어 발음 막 이런 거 나왔다 막 배송죄 이런 거 나왔다. 근데 지난주에 제가 해외 사이트에서 이제 우리 결과 하려면 해외 거를 주로 쓰는데 지난 맨시티 경기에서 이제 자네가 활약을 엄청나게 활약을 많이 했잖아요. 자네긴 하더라. 아니 싸네긴 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영상 엄청 많이 봤는데 이 경기 저 경기 나왔는데 아 싸네 싸네 카트 골! 싸네긴 요새 또 자네가 활약이 엄청 좋거든요. 콜이 진짜 아니, 많이 나와. 근데 진짜 뭐 완전 날아다니게. 뭐 엄청 쉴 줄 알았는데. 그때 그 현준이랑 중계했지? NCT. 나 이렇게 보고 있네. 둘 다 자네. 자네. 하는 게 다 느껴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네가요. 이를 갈면서 자네라고 하더라. 또 뭐 현준이는 거의 Z 발음으로 하던데 자네가요. 루호이라고 말하면 안 돼? 응? 루호이? 그니까 아 앞에를 앞에 어떻게 되지? 또 그럼 또 웃기죠. 르로인데 아 브러시? 그러니까 르루아싸네. 르루아싸네 아니면 리로이자네. 브러시가 아니면 독일식. 그냥 뭐 하면 되죠. 근데 오히려 영국 애들은 BBC도 그렇고 거기서 MOTD 할 때도 그러지만 그냥 자기 마음대로 부르는 것 같아. 외국 애들 같은 경우는 그 나오는 그러니까 뭐 게리 리네커나 이런 친구 알란 세어라나 이런 애들이 나와서 하는 말들이 서로가 다르게 그냥 편하게 해요. 자기가 느끼는 대로. 그래 다 문화 그러나 봐. 거기 그리고 걔네는 그리고 BBC는 저런 것도 있잖아요. 로컬을 연결하면 예를 들어서 뭐 뉴캐슬에 있는 뭐 누구를 연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걔는 바로 받아서 사투리 하잖아요. 그렇지. 그걸 그냥 우리는 사투리 하면 안 된다고 뉴스에서 그러는데 그냥 아니 웨일스 연결하는 경우에 BBC는 이렇게 런던 발음 표준어라든지 그런 개념이 없지 않아요? 아니 BBC 표준어 있어 있어요. 근데 하다 보니 사람들이 다들 배우려고 하잖아요. 도시에서 취업할 때 그러면 그런 엄청난 사투리 리버풀 사투리가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호하기 위한 그러니까. 방송국 차원에서 방송을 따로 만든다고 그래. 그게 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얘들은 역사고 보물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라질까봐 그런 거를 이제 보존하기 위한 그러니까 표준어에 대한 정의가 다르다고 전 들었거든요. 우리는 뭐 이렇게 뭐 뭐지 교양 있는 사람들이 쓰는 현대 서울 말. 그러니까 되게 사실 표준어를 안 쓰면 그러면 교양이 없거나 표준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 표준어의 정의는 잘못됐지. 그러니까. 요즘 시절에. 근데 이제 어쨌든 BBC 표준어가 있듯이 이제 KBS가 KBS 표준어여가지고 이제 국립국어원이랑 해서 계속 서울 말 그거를 하려고 했던 거고. 의정부 사투리 우리나라가 근데 아달고 어다른 말이긴 해요. 약간 모음에 굉장히 강세가 있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는 모음의 강세가 별로 없어요. 은하 어나 뭐 아나 대충 이렇게 그건 좀 자유도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아달고 어다른 언어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출판사 돌베개인가 여기도 그렇고 몇 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파리 우리는 파리라고 쓰잖아요. 발음 중에 파리라고 하고 근데 원래 현지 발음이 파리에 가까우니까 아예 그냥 그걸 그렇게 써버리는 데도 있어요. 출판사가 아예 자기네들끼리 옛날에 80년대 이전에 창작과 비평사 뭐 이런 데서 출판된 거 보면 그 오히려 영어 뽀리 그죠 영어 그 발음에 맞게 막 쌍자음 많이 쓰고 맞아. 그 받침 엄청 쓰고 그래가지고 더 영어의 실제 발음에 가깝게 표기를 했는데 요즘은 표기법을 외래어 표기법으로 따로 개편해서 내놨기 때문에 그렇지. 거기에 맞춰가는 웬만하면 맞춰가는 거죠. 사실 영어 이름, 그러니까 그 서양의 이름을 다 그 이원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겹치는 게 많잖아. 톰도 다 겹치고 폴도 파울 뭐 이런 식 다 겹치고 그러니까 다니엘도 겹치고 근데 그거를 뭐 영어식은 다니엘 뭐 독일식은 다니엘 이렇게 다니엘. 하지 말고 라틴식으로 하나를 아예 표준적으로 하나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두 가지 그러니까 외래어 표기법을 두 가지 인정해 주는 걸로 갔으면 좋겠어. 그래야 편하고 어떻게? 다시 그러니까 다니엘을 예를 들면 우리는 영어식 표기법이 다니엘로 돼 있단 그렇지. 말이야. 근데 이거는 사실 영국은 다니엘에 가깝거든. 가까워. 그러니까 아담이 아담도 애덤이라고 돼 있지만 아담에 가깝고. 그러니까 미국에도 애덤이지. 근데 이제 아담이라고 쓰는 유럽 언어들이 워낙 많으니까 아담을 하나 하고 뭐 영어는 애덤까지 병행 표기해도 틀리지 않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든가. 그러니까 좀 이게 지금 복잡한 그치. 거를 좀 폴은 또 이제 그 프랑스도 폴이고 영국도 폴인데 재미없대. 독일은 파울. 저희 맨날 이런 얘기하고 살아요. 좋은 이야기도 어느 선이라 넘어가는지 그러지 않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게 누군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아, 절대 통일될 수가 없어. 절대 될 수 없어. 이거 회복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기요. 노래 제목 앞에 한 번 더 설명해 줘. 뭘? 혹여나 뒤에부터 들은 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일부곡으로 스팟 듣고 왔네 뭘 복수처럼 했잖아 이제 일부곡 박수쳐 일부곡곡으로 아까 듣고 왔습니다 배성재의 10 여러분께서는 지금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하는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를 듣고 계십니다 일부곡곡은 2NE1의 박수쳐였습니다 혹시나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네. 자 첫 사연은 김원님이 보내셨어요 이거 고지 안 해도 돼요? 응? 이거 고지 안 해도 돼요? 세트 준다고? 뭐. 이거 안 했는데? 아예 시간이 없어서 다 알고 계세요 이거 뭘 주는지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고지가 없어서 예 아. 그냥 이게 전속 해설자의 자세야 아니 그냥 사연은 김원님이 보내셨어요 역시 비즈니스 저도 나름 커플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자친구는 회사에 갓입사한 신입이었는데 많이 힘들었는지 저를 만나면 주저리주저리 회사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공감이 잘 안 되더라고요. 오빠, 내 직속 대차장 있잖아. 매일 퇴근 시간만 되면 갑자기 일을 시키는 거 있지? 뭐? 야, 뭐? 그게 왜? 야, 그 시간에 야, 꼭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야, 시켰겠지. 아, 얘는 참... 야야, 그 네가 잘못한 거지 그. 야 너랑 야 배처장이랑 이 같은 팀인데, 야 한팀 몰라? 야 네 아이디어 내 아이디어 그게 따로 있냐? 야 그런 거 따지면 너무 쫌쫌해 보여. 야 뭐냐 그게. 그리고 강박으로 가서는 꼭 자기가 먹는 거랑 똑같이 기능해야 돼. 선택의 자유가 없어. 야 그건 왜? 야 그냥 똑같은 거 먹으면 야 주문도 그 빨리 나고 좋지. 야 점심 시간도 되게 짧은데. 야 그런 거 갖고 짜증을 내냐? 네가 잘못했네. 아, 이상하네 진짜. 그리고 밖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마크와드 한테 화풀이를 한다니까. 이 네가 잘못한 거라니까. 야 밖에서 그 얼마나 야, 힘든 일이 있었으면 야 그렇겠냐 거. 야 부하 직원이야. 그런 거 하나 야 받아주지 못하고. 야 네가 너무한 거 아니냐? 아 진짜. 이런 일이 반복되던 어느 날 저보고 매정하다면서.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네,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 생각을 솔직히 말했을 뿐인데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 아주 판사님 납시였네 라고 하신 분 있고요. 아무튼 배차장이 문제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이거 김원 씨가 보낸 사연에 차장 이름이 배 씨였어요? 아닌데 왜 저의 성으로 각색을 한 거죠? 화이팅! 불쾌하네요. 채팅창에 자업자득이네 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성재형 차명사연이라고 작가들의 소심한 복수라고 하신 분 있고 김환, 야 근데 정말 느낌은 네. 똑같죠 김환이 보냈네 아. 라고 하신 분 있고 야 그거 사안이 자네야 아이 잘못했네 진짜 아 저는 아이디어를 가로채지도 않고요 퇴근 시간에 저는 누구에게 업무 지시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예. 그 형이 잘못했지 그 아 그럴 수 있는 거지 남한테 화풀이 안 하고 저는 윗사람에게 왜 화풀이를 하죠
아무튼 여자친구에게는 그냥 편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게 가장 이득이다라는 이론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이론이요? 네. 실제 잘 몰라요? 우리에게는 이론이에요. 네. 그걸 뭘 이론이라 그래요? 아 싸업사득이라고 하신 분인데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이론은? 이 그럼요 그게 그 무조건 맞는 거죠. 그죠. 그건 뭐 여자친구 아니더라도 친구끼리 뭐 대충 이런 거는 그냥 받아주는 거죠. 그죠. 아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뭐 해결해 달라고 얘기해 줘요. 들어주라고 하는 들어달라고 하는 거지. 뭐 여자친구보다 사회 경험이 조금 많거나 그리고 또 뭐 군대도 겪었고 그래가지고 조직 경험상 뭐 이런 거 내가 조금 더 잘 알아 이런 느낌으로 자꾸 그거를 이런 거야라고 설명하다가는 결국은 구렁텅이로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희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뭐 여자친구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들어달라고 그러는 거고 내 편 대어달라는 건데 남자들은 꼭 보면 거기서 뭔가 해결책을 하려고 그래. 해결책도 안 되는데. 네. 그리고 이렇게 앞에 보고 하면 차라리 뭐라도 이렇게 얘기하다가 눈치를 보면서 네. 딱 표정 보고 아 이거는 편들어줘야겠다라는 감이 올 수 있는데 이제 문자로 뭐가 얘기가 나올 때 그때 실수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문자로 막 그렇게 했는데 이게 텍스트상이니까 거기다가 좀 논리 정연하게 이런 건 이래야 되고 이래야 되고 이렇게 하다가 또 뭐가 옵니다. 그러면 두세 번 보면 일단 굉장히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럴 때는 특히 누구 이렇게 험담이나 이런 거 할 때 제일 빠른 방법이 그더라고요. 뭐야? 그 사람 쌍욕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세게! 아, 저한테 자주 보내는 그런 메시지들? 네? 그래가지고 그게 낫다. 어. 싶고. 어쨌든 뭐 편 들어주세요. 아, 들어주세요. 얘기 들어주면 돼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나? 속상할 때 얘기해주면. 친구한테 들어달라는 거지. 남자들이 저 뭐 고민했을 때 남자친구 만나면 그래서 안 돼요. 남자친구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너 얼마 니가 야 그랬지 새끼야! 이거 웃긴 새끼네 이거. 다 놀리잖아요. 뭐, 지금 뭐하는 거야? 지금 녹음이라서 지금 여기가 뭐 지금 무슨 풋볼앤토크인 줄 아세요? 어디서 지금 아니 그 상황이 그렇다고요. 어처구니가 없네. 아 지금 2부 들어갔어요, 저 황당하네요, 황당해. 이거 어떻게 쓰라는 거야? 잘라주신대요. 아, 스튜디오 공기에 술 풀었냐고 하시면 있고. 네. 배우자 허용 몰라요? 라고 하시면 있습니다. 하긴 요즘 지상파 드라마에는 뭐 요 정도 욕은 좀 나오긴 하던데. 아, 라디오는 자신 없네요. 네, 너무, 예, 네, 채팅창에 잘한다 했더니. 여기 공중파야, 형. 여기 푸토 아니에요. 라고 하시면 있고. 자, 확실히 끈 것 같겠죠. 이 부분 확실히. 확실히 끈 것 같아요. 제가 코미디 편지가. 체리 스프링거 쓰는 거요? 어처구니가 없네. 그러면 니가. 아유, 남자. 욕구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남자친구 만나면 그래서 안 돼요. 남자친구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웃! 그, 앞에 놓지 뭐. 어? 입마로 바꾸시면 돼요. 입마로 바꾸시면 돼요. 아, 뭘 하라고요? 아니, 뭘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었고. 아, 제가. 남자들도 그러지 않나? 속상할 때 얘기해주면. 친구한테 들어달라는 거지. 남자. 어쨌든 뭐 편 들어주세요. 아, 들어주세요. 얘기 들어주면 돼요. 그지? 아, 축구 비교 보러 가자, 진짜. 네, 아무튼 뭐, 아나운서가 욕도예요? 라고 물어보신 분 있는데, 아, 일상생활에서는 이게 시원하게 한번 해주면 특히 효과가 배가 됩니다. 특히 여자친구에서는, 아나운서인데. 날 위해서 욕을 해줬어. 이게 아, 효과 두 배고요. 아, 실제 옆에서 보면 엄청합니다. 아, 자, 축구의 비용 어떤 상황이죠? 아, 이런 거요? 네. 그러니까 쓸데없이 너무 솔직한 거 아니에요? 아, 이게 저런 게 있어요. 감독들이 인터뷰할 때 경기 끝나고 너무 잘한 선수는 사실은 조금 못했다고 얘기를 하거나 또 좀 못한 선수는 좀 잘했다고 얘기하거나 이렇게 해서 좀 분위기를 좀 맞춰줘야 되는데 꼭 사실 그대로만 해가지고 팀 분위기 망치는 게 있어요. 못한 선수 못했다고 해가지고 기죽이고 잘한 선수는 너무 잘했다고 또 얘기해가지고 또 그 선수만 하고 나머지 선수들 또 이렇게 다운시키고. 누굽니까? 네? 누굽니까? 알잖아요. 누구인데? 알잖아요 그. 누구야? 있어요 그런 감독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세상에, 아, 별의별 감독 이름이 다 오고 있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화 감독 이름도 나오네. 자, 그러면, 여러분의 비참한 문자들 좀 소개해드리죠. 어 유난히 많네요, 오늘? 뭐, 지난주에 안 나오셨어요? 왜 이렇게 많아?
아, 이수연님, 베스타그램에서 얼굴 바꾸기 사진 보고 저도 하고 싶어서 앱 다운받았어요. 근데 같이 찍을 사람이 없어서 5분 만에 삭제했습니다. 뭐, 맞습니다. 그래요. 이게 사진이랑도 되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사진. 사진이나? 인쇄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등신대 이런 데 만나시면은. 아, 옆에 뭐 공유 씨 포스터 놓고. 그럼 5분 만에 삭제했다 해도 5분 만에 뭘 올렸다는 거예요, 5분 동안? 응? 5분 동안 이렇게 저렇게 해보다가. 바로 아, 삭제했다는 배틀. 거죠. 예. 아, 근데 저번에 그 평창에서 중계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분이 쓱 오더니 그냥 얼굴 바꾸기예요. 그냥? 예. 네, 배텐 그 얼굴 바꾸기를 재밌게 보셨나봐요. 어어. 네, 얼굴 바꾸기 찍어도 돼요? 그래가지고 그러세요. 그러겠습니다. 아, 그 제안은 처음 봤어요. 사진 좀 같이 찍으실 이거는 정말 얼굴 바꾸기. 정말 제가 다. 웃는 낯을 협조해드렸는데, 얼굴 바꾸기 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채팅창에 배성재 수호랑 인형이라고 하라고. 아, 공공재라고 하신 분이 있고. 네. 자. 어, 그러긴 하겠다, 모르는 분이 그러면. 우리 아는 사람끼리도 좀 그러기 좀, 야, 나랑 얼굴 바꾸기 약간 이것도 좀 안 하는데. 그래가지고, 바뀐 얼굴을 보고, 어떻게 리액션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어, 예. 자, 다음. 신혜원님. 네. 얼마 전, 중학교 때 알고 지냈던 여자 사람 친구를 길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나중에 밥 한번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 나중이 언제일까요?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이 없네요. 이런 아... 얘기 저희 수없이 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나중이라는 말은 정말 무한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냥 이거 안녕 이런 인사잖아요. 네. 어, 밥 한번 먹자. 네. 다음 생애라고 하신 분 있고 임종 직전이라고 하신 분 있고 30년 후라고 네. 빈말 모르냐? 라고 있습니다. 나중 이콜 끝이라고. 자, 백유샘님. 짝사랑하는 여자에게 고백했는데 그냥 친구로 지내자고 하네요. 그래도 친구가 생긴 것 같아서 위안이 됩니다. 그리고 있습니다. 다음 노경민님. 다음. 죄송해요, 유세님. 노경민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번에 새내기가 됐는데 아싸라서 혼자 자격증 공부하고 있네요. 핵이득이죠? 합격 빨리 하시겠네. 그러니까요. 남들보다 자격증 한 두세 개는 더 따서 졸업하시겠는데요? 근데 뭐 했을까요, 근데 이거? 네? 다 또 나중에 쓸 때 있대요. 네. 저도 자격증 뭐 면허증밖에 없는데. 자격증 있으세요? 없어요. 저도 면허증 하나. 네. 네. 면허증보다 더 좋은 자격증은 없는 것 같아요. 팀장에 연기 허가증 없냐고? 네. 연기 자격증 뭐 있나요, 그런 거? 그건 형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몰라요, 저도. 대화를 잘 안 해서.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저작권 있지 않냐고? 사랑한다는 했구만. 저작권 있습니까? 회계 자격증 없어요? 회계학과 나왔는데? 무슨 회계학과 나온 거 다 있어요, 그게. 없어요, 저. 왜 안 탔어요? 매번 얘기하잖아요. 저 진짜 대차대조표 못 읽는다니까요. 손이 깨져서 못 읽어요. 그래요? 맞아. 전역증 있습니다, 전역증. 그게 무슨 면허증이에요? 자, 그리고 이정길님, 2018 평창 패럴림픽 성화 합화 기념행사에 혼자 갔습니다. 그런데 행사장에서 응원 깃발이랑 성화 모양 기념품을 묻지도 않고 두 개를 주더라고요. 이거 제가 애인이 있어 보인다는 거겠죠? 차려입고 가길 잘했네요. 잘했네요. 그렇습니다. 그 보통 나눠주는 분들은 이제 빨리 소진될수록 일이 빨리 끝나니까. 아, 그래? 그래도 제가 사회보는 거 오셨네요. 다음은요? 이화주님. 여기 사연 보낸 거 보면 다 누구랑 연락은 하네. 이게 뭐야? 갑자기 문자에 뚜껑 꼈어. 점점점 연락은 하네. 점점점. 누구는 2년 동안 가족 말고 연락하는 사람이 없는데. 저도 가족이 있으시네. 가족이 있으시 내가 뭐해요. 네. 가족이 있으시네요. 저 진짜 가족이 그래도 아내이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니야? 저 있다가 진짜 호흡이. 부모님이랑 연락은 하네. 채팅창에 독백갑이라고 하신 분 있고 가족이 있으면 됐죠 이화주님 이런 걸 진짜 왜 소외보냈지 우리한테 염세주의 끝판왕 빈정계 대부라고 이 느낌을 알았으면 다르게 읽었을 텐데 그죠? 그래요 배성재 사과해라 외우죠? 제가 뭐라고 했나요? 아니 가족이 있으신데 예. 여기 사연 보낸 거 보면 다 누구랑 연락은 하네 이런 뜻이었는데 햄릿인 줄 독백장이라고 하신 분 있고 2년 동안은 무슨 말인가요? 그럼 2년 전엔 있으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누나 연락은 했네! 자, 5435님. 혼자 여행가서 점심으로 충무김밥 먹으려 했는데, 아저씨가 1인분은 안 판대서, 옥이 생겨서 2인분 시켜서 혼자 다 먹었어요. 그럼요. 제가 제일 즐겨하는 방법입니다.
그러게요. 고깃집 가도 매우 당당할 수 있어요. 고깃집 딱 들어가는 순간 이제 딱 보고 몇 분이세요? 그럼 저는 이제 한 명이요. 라고 얘기하고 진짜 아 콤마가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바로 세 개 주세요. 오, 세 개까지 먹어요? 고기는 3인분 정도 먹어야죠. 그러면 바로 빵 끝하면서 구워줍니다. 숯불 바로 갖다. 어 조심하세요. 그러면서 숯불 딱 넣어주시고 비즈니스 어, 3인분 촤악 하면서 뭐 기본적으로 근데 고기는 한 2인분은 먹으니까. 그러니까 아 3인분 어, 먹으면 많다. 아 3인분 괜찮아요. 아 그래요? 예. 뭐 이렇게 삼겹살 같은 거? 네. 오. 제주도 놀러 갔을 때 딱 그 고깃집 이렇게 딱 들어가면 특히 장사 잘 되는 집은 더 눈치 보여요. 혼자, 어 그런 게 좀 네, 있죠. 혼자 들어오면 그래가지고 맛집인데 이제 쫙 타서 들어가서 한 명인데 그러면 일단 순간적으로 얼굴에 그 굳어지는 그 잿빛이 되는 그 표정 있죠. 근데 그거를 3초 이상 드리면 안 돼요. 그리고 아 세 명 주세요. 그러면 바로 안 내죠. 왜 안 주세요? 반찬도 많이 갖다 줘요. 혼자 오셨나 봐요. 야. 너무 신나게 얘기했는 것 같아요. 이분 그냥 했는데. 네. 어쨌든 뭐 좋은 거예요. 네. 9016님. 얼마 전 선후배 대면식 있는 날인데 집에서 비참 들었네요. 비도 오고 쓸쓸했습니다. 아. 왜 대면식 안 가셨대? 이건 저희가 책임질 부분 아닌 것 같은데요. 요양 안 갔죠 진짜? 이건 좀... 아 대면식을 하고 보통 이제 2차 뭐 이런 걸로 이제 술자리 하고 뭐 이러는데 걱정하지 마요. 거기 안 가신 거 아닐까요? 그것만 빠진 거 아닐까요? 그냥 사람이 싫으신 것 같은데요. 어, 뭐 학교 대면식인지 동아리 대면식인지 어, 채팅창에 그냥 간 거 아싸의 시작이라고 대면대면해서 안 갔어요. 라고 있는데 뭐 근데 아싸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예. 뭐, 저는 아싸로 살아서 너무 좋았어요. 대학교 때. 뭘 또 그걸 아 정말 좋았어요. 저는. 이걸 또 뭐 품어줘. 정말로. 저는 다시 돌아가도 아웃사이더로 살고 싶습니다. 대학교 때는. 넘어갈까요? 너무 두 번 얘기했네. AOA 가입 축하한다고 하신 분 있고요. 5647님.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청하 롤러코스터. 신입생 환영회 딱 갔다가 바로 안 갔는데. 어떤 모임? 요새는 신입생 환영회 어떻게 하나? 아직도 막 술 먹고 그러나? 나 신입생 환영회 갔는데 술을 바로 내오는 거 보고 술 먹으려고 왔어? 이러고 그냥. 술 먹으러 왔지. 갈등 뭘 갈등 그렇게. 재밌잖아. 아, 근데 일단 재미도 없었어. 막 그 성재가 사람들이랑 하는 게 뭐 재밌지? 조편성 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 뭐 이렇게 장기 자랑하는데 뭐야. 근데 요즘은 진짜 나 뭐 신입생 뭐 있어서 한번 어디 대학 갔더니 그 분위기가 전적으로 확실히 옛날 그런 분위기 아니더라고. 술 먹고 뭐 막 이런 분위기 아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그 뻘쭘함을 없애주기 위해서 술만한 게 없으니까 선배도 솔직히 또 그때 문화 자체도 없었고 너무 어색하고 후배들하고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술 안 먹으면 이렇게 친해게 안 되니까 술에 의존을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좀 대화도 하면서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딱딱딱딱 동그라미로 앉혀놓고 마이크 든 분이 다 바로 대뜸 율동부터 시작했어. 몇 번이었지? 97학번. 97? 바로 자 여러분 율동을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막 율동 그 바위처럼? 어 바위처럼이라고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술과 음식을 여러분 이제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두부김치랑 막 이렇게 그치 옛날에 머릿고기 두부김치 순대볶음 그거만한 게 없지. 소속감이 들어서 좋지 않아요? 저는 좋아했어요. 저는 좋아했는데 아니 성재가 뭘 사람들이랑 어울리려고 해. 저희 학교 앞에도 그런 이제 저는 1학년 때 뭐가 있었냐면 말도 안 된다고 그럴 텐데 그때 앞에 대학가 앞에 술집들이 젓가락으로 하면서 노래 부르는 한 테이블에서 막 20명 30명이 앉아서 했다고요? 저 1학년 때. 근데 2학년 올라가면서 없어지고 방문화들이 생겼어요. 그때 아마 막 그러면서 아 뭐 그런 식의 무슨 좀씩 칸막이 문화들이 생기고 막. 형은 주사파 아니었어요? 물어보면 주사는 많이 부렸겠죠. 예. 엄청 부렸죠. 장난 아니야. 엄청 부렸죠. 지금도 부리는데 뭐. 다 죽었어. 인플레시 뭐야. 주사의 화신. 그립긴 해요. 아 그때 재밌게 놀았는데. 전 재밌게 놀았어요. NLPD는 뭡니까? 또 옛날 어쩌죠 언제 쪽 얘기를. 그래서 도서관에 살았죠 그냥. 이 등록금을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은 도서관에서 책을 최대한 많이 읽는 것밖에 없겠다. 내가 그 등록금 깎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총장실도 점검하고 점검하고. 우리 때 아마 제 기억에서 아마 최소 인상률인가 나온 것 같아. 등록금 열사. 저희 때만 하더라도 이제 뭐 사실 학원 문제들이 많았어요. 학내 문제들이 많았어요. 한청년이세요? 정말 오래간만에 들어봤다. 한청년이세요? 뭐야? 일단 돈과 관련된 걸 열심히 하신다. 회계학과가 등록금 투쟁의 선봉이었다. 진짜 등록금은 아깝지만 한청... 술값은 안 아깝다. 형 뿌락치였어요? 느낌은 좀 그렇죠. 뿌락지가 있던 시절은 아니지 않나? 있어요. 그 시절에? 있었죠. 있었어? 아, 있었죠. 그 사건도 시절도? 있었고. 어 그럼. 큰 사건도 있었고 그래야죠. 안 좋은 일들이었죠. 민주화 X, 자본화 이퀄, 잉. 그럼요. 세상 뭐 있습니까? 형 뿌락지 일당 얼마예요? 방문성의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자, 아, 갈게요. 네. 사복조. 아, 오래간만에. 청하의 롤러코스터 듣고 왔습니다. 화이트데이의 배성재 10, 비언의 챔피언스 리그 듣고 계십니다. 자, 바로 그러면 두 번째 사연 최태정님이 보내신 거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입맛이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맛 평가도 굉장히 잘하고요. 그런데 남들은 저보고 입맛이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지난 소개팅에서도 그것 때문에 차인 것 같아요. 아, 네, 아, 그래요? 어디 먹어볼까? 이거 너무 이 스파게티에서 이 바질향이 이게 너무 진하지 않아요, 이거? 아, 저는 괜찮네요. 어우, 면은 왜 이렇게 질겨? 저는 이제 피자나 먹어야 되겠어요. 아, 이거 수제 피자 치고는 이게 도우가 좀, 이거 너무 두껍지 않아요? 아, 이 집 좀 못하네. 이거, 잠깐만요. 이게 또 피클은 또 왜 이래? 이거 너무 시큼한데, 이거? 이거 지금 먹으라고 내놓은 거야, 이걸? 나 이 집 진짜. 이게 아니죠, 그게. 그냥 샐러드나 먹어야지. 뭐야 이거? 이거 드레싱이 좀 이거 많잖아요 이거. 이게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게 드레싱이 풀립이 너무 적쳤어요 이거. 이게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뭘 갑자기? 아. 이게 먹을 게 이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 나 그냥 물이나 먹을래요. 물이나. 완전 망했다 이거. 근데 이 물에서 이게 냄새가 냄새 뭐야 이게. 그렇게 밥 먹고 헤어졌는데 너무 예민하게 굴어서 밥맛 없었다고 저를 차더라고요. 아니 맛 없어서 맛 없다고 했을 뿐인데 제가 그렇게 잘못했나요? 네. 아, 조선 램지 납시였네. 뭐, 질문 있고. 한 대 접해고 싶다라고 하시면 있고. 흔한 진상 손님 썰이라고 질문 있습니다. 펠장금이냐고. 네. 저도 이렇게 막 하면서도. 네. 되게 짜증나네요. 이게. 황규익 선생도 저러진 않는다고 하시면 있고. 네. 아, 아니지. 여자가 미래 백종원을 놓쳤네. 나도 이러고 있었어야 되나? 그러면서 일단 사귀긴 한 거네라고. 짜요? 그 물러요 물. 저런 사람도 소개팅하는데 라고 질문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고든 램지도 소개팅을 하는데 라고. 뭔 소리야 이게? 집밥복 선생이라고. 집밥복 선생. 맞았다. 라고 질문이 있습니다.
아, 고된 냄새도 소개팅에서는 아무 말 안 하고 먹는다. 아, 이런 얘기고요. 아무튼 입맛이 근데 예민한 편인가요? 좀 이렇게 품평은 잘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러니까 진짜 예민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먹는 거와 음식을 하는 건 되게 좋아하지만 가리지는 않아요. 제가 세상에서 못 먹는 음식이 없을 거예요. 네. 어렸을 때 그 저희가 소를 키웠었거든요. 목장을 네. 했었는데 그 소가 좀 잘못돼가지고 그거로 엄마가 뭘 좀 해주셨었는데 그때 그 식감이 되게 안 좋아가지고 한동안 뭐 고구와 관련한 걸 못 먹은 적이 있는데 뭐 지금은 다 잘 먹어요. 그래서 금리도 드셨구나라고 있고요. 푸드파이터라고 신문 있고 아 외양간이 아니고 목장이라고 신문 있는데 분홍의 아들이냐고 신문 있습니다. 조금 해요. 차교소가 한 20마리 있었나? 어 그래요. 금리 환영은 했나요 근데? 했어요. 해야죠. 어. 먹고 살려면. 아 금리를 되찾았냐고요? 아니요. 다시 넣었죠. 어. 아 이거 안 나왔어요? 그것까지 꼭 얘기해야 돼요? 아니 그냥. 에? 아니 제가 며칠을 뒤졌어요. 아니 라디오 하러 왔는데 저 그런 얘기까지 해야 돼요? 네. 행방이 묘연한 겁니까? 금리? 아니 그럼 뭐 어떻게 저기 공항에 쓰는 걸 댈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잖아요. 젓가락 소스입니까? 아니면 포크 소스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유인데. 그만! 자, 여러분의 비참한 사연 있어요. 보겠습니다. 7632님, 소개팅 하루 전날 톡으로만 연락하던 소개팅녀에게 제 얼굴을 감상시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프사를 제 얼굴로 바꿨는데 그 이후로 연락 두절이네요. 무슨 일 생긴 건 아닌지 걱정돼요. 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나쁘네. 왜요? 뭐 얼굴 보고 사람을 그렇게. 8260님 번역기에 I love you 치고 한국어로 번역해서 목소리 들으면 고백받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많이 해보잖아요. 이런 거 많이 하죠. 요즘은 이렇게 그 자동으로 읽어주는 알파딸들이 많습니다. 예. 뭐 스피커 종류들도 많죠. 예, 좋고요. 자, 아무튼 최대한 꿀팁 고맙다고 하신 분들 있고요. 아, 꿀팁이네. 자, 오늘의 사연 선정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아까 이화준님 할게요. 이화준님. 여기 사연 보낸 거 보면 다 누구랑 연락은 하네. 감성님.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어떤 분을 해볼까요? 노경민님 하겠습니다. 아싸라서 혼자 자격증 공부하는 분. 이거 이득이라는 거 나중에 느끼실 거예요. 너무 감정이입하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어떻게, 이 남은 거 어떡하지? 그러니까요. 따로 저기 푸토 가지고 사실래요? 7분의 1이 네? 남았네. 푸토 가지고 가실래요? 네. 저희는 욕이 좀 써 있어야 돼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방문선에서는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래 듣는 버전 버려지는 비참이 제일 비참하다. 읽히지도 않은 비참들. 그러네. 아유. 책 만들지. 이거 쓸 장애... 거니 나중에? 네. 작년 여름에 왔던 사연인지 아직까지 여름 내용. 아 그 혹시 저 지금 끝나가신 거 아니에요? 끝났을까요? 지금 어떻게 끝났어요? 물어봐. 제가 전화해볼까요? 유영이한테. 자 클로즈 할게요. 가요. 3월 14일 수요일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소나 뭐 어떻게 노래는? 자이언트 노래. 네. 다시. 네. 3월 14일 수요일 배성재 10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이언티의 노래로 끝냅니다. 야한 꿈 꾸세요. 지나가던 개도 붙어 다니고 자석만 보면 짜증이 나요. 잠깐만. 그냥 최대한 곡속이 없이. 화이트데이 오늘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지나가던 개도 붙어다니고 자석 보면 짜증이 난다는데. 아 여친이랑 헤어지고 밥 먹는데 이거 다음 주 쓸 건데 밥알이 찰싹 붙어있네요. 앞으로 국밥만 먹으려고요. 이런 게 더 슬픈 거잖아. 방송도 안 되고 그냥 오빠, 버려지는 걸로. 어? 웃지마요. 자석 보고 짜증 나는데 미안하네 이거 이렇게 쓰면은 이거 상품 받는 건데. 다음 주에 자석 하나 보내줘. 어? 상품 받는데 미리 읽어서 자석 건강 팬티 하나 보내줘.
우영아, 지금 라디오 아까 하는 거 우리 옆에 스튜디오 가지고 끝나면 잠깐 보려고 했는데 간 거야? 아, 택시 탔어. 아, 그랬구나. 그래서 아니 우리 뭐 아까 하다가 너랑 뭐 사진도 찍고 뭐 하자 그래가지고 그래 우리 피디님이 뭐 아까 같이 뭘 하자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 그래 알았어 어 어려라 봐 차 돌려라 런우 형 오 빨리 끝났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긴 왜 우영이가 택시를 탔지? 차를 갖고 왔을 텐데 아 그걸 준다는 까먹었네 빠이 사진 찍어야 되나요? 그렇게 비웃어요. 잘났어, 잘났어. 사진이 말. 배우병은 뭐예요? 아, 그 순간 포착을 했었어야 했는데. 뭘요? 원래 성재 표정이 저래요. 재상 혼자 사는 표정. 심표정 크게 만들어봐. 감정 편집해주세요. 네. 주말에 나오지. 어, 너 이렇게 오래 이번에는 K리그 경기장 두 개 갔다가 성남 서울 K리그 경기장 시간 되시는 분 오세요. 성남 서울? 아, 그러니까 성남에 토요일, 일요일은 서울 두 개가. 성남 어디로 갔니? 성남이 광주인가? 서울은? 서울이 어디더라? 대진을 안 봤네. 성남은 맞고, 네, 성남은 서울. 인천이었? 아닌데 인천은 딴 데다. 감스트가 인천 간다 그랬다. 서울은 일요일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토요일은 아 강원. 토요일은 성남 가서 광주전. 일요일은 서울 가서 강원전. 어? 인천 전북이네. 그거를 감스트가 가서 뭐 한다고 그러더라고. 여기 있습니다. 아, 위원님 잠깐만요. 저 스케줄이요. 좀 미리 보고. 이거 보면서 그냥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래. 이게 저희가 2주에 지금 잡아놓은 게 여기까지잖아요. 어, 네, 근데 이거 혹시요. 6시 반에 가능하세요? 22일. 22일이요? 네. 그거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 6시 반? 네, 그리고 15일은 8시 반. 잠깐만. 22일이 목요일 날 6시 반. 그니까 22일. 네네. 그리고 15일은 8시 반. 저기 맨날 오후는 안 잡아놓는 거. 그리고. 아, 패딩을 어떻게 드리지? 패딩을 한번 선정해서 드리는 걸로 하자. 일주년 어때, 일주년에? 일주년에? 그래. 패딩. 오빠 너무 늦게 받으면 근데. 입던 거 아니에요? 못 입어, 어? 입던 거 아니에요? 나중에 나 한 두 번밖에 안 입었어. 나는 다른 패딩 입었기 때문에. 혹시 입게 돼요? 기장품. 근데 그 패딩이 노페라 괜찮아요. 퀄리티가. 몇 시에요? 여름에 받으실래? 그래 아니, 아 괜찮아요. 스브스 에디션. 이때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남자 사이즈고 거의 110이 가깝기 거. 때문에 덩치 큰 분이 맞으실 것 같네요. 그래, 그 하얀 거예요, 하얀 거. 그리고 아마 하얀 거가 단복으로 나온 건데 월화 중에 저는 하시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단복을 원래 잘 안 입습니다. 아, 하얀 아이언 강이 있어가지고. 아, 네네. 그거 월요일은 괜찮아요. 제 옷을 좋아하지 저는. 그래서 원래 월요일은 그거를 한 번인가 사진 찍을 때 한 번 입고 이때는 안 입었어요. 그래요? 꼭 해야 돼가지고 그때. 9일날? 9일로 해요? 네네네네. 어차피 한 분밖에 못 받고 다 떨어지면 다 욕할 것 같으니까.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한 분 선정해서 드리겠습니다. 1주년 때. 님 안녕히 가세요. 네, 갈게요. 가겠습니다. 2주년이구나. 조심하세요. 네, 가세요. 그 다음에 2주년에 뭘 좀 드려야겠지? 오빠. 2주년에 패딩 드리고 뭘 좀 해야 되나? 뭐 해야 할 거니? 2주년 때? 아니 아직 안 정했어요. 걱정이 아니에요. 방문성 금리 달라는데? 아재들이 많으니까 진짜 금리 상품권 이런 거 있나? 치과 상품권 이런 거 있니? 요즘? 임플란트 교 임플란트는 좀 그렇고 시계 풀르라고 싫어. 여러 애석하지만 1주년 때가 2주년. 2주년 때가 폴란드전 때네요. 그죠? 28일이지. 딱 폴란드전 날이 28일입니다. 그래서 해외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네요. 폴란드전 앞에 TV에다가 뭘 할 수도 없고 새벽이라. 미리 좀 하고 가는 게 낫겠지? 녹음이요? 아니, 2주년 기념. 아, 미리 한다고요? 미리 뭐라도. 녹음은 하죠. 녹음 당연히 하는 거죠. 녹음 때 하면 되죠. 일단 패딩을 넘기고 프로듀스 1077 추천받습니다. 플스 4를 넘기라고? 괜한 거 여쭤봤네요. 오, 이 슬비가 굉장히 많네. 여러분, 이 슬비는 결혼하셨습니다. 어, 진짜? 나이 너무 있어. 아, 맞아, 결혼했었어. 언제 했어? 남편 띠동갑. 그렇지, 왜? 응. 야구 개막 특집을 해줘야 되나? 이리그는 우리가 중계권도 없잖아요. 슬프지만.
딱히 힙한 아이디어가 없으시네. 끊겠습니다, 여러분. 울산 현대 승리님, 그런 파워는 없는 걸로. 끕시다. 여러분 생방송 많이 봐주세요. 딱히 부르고 싶은 분들이 없으신 것 같은데? 아이디어들이 없으시네. 나도 이제 서구 기자님. 응? 왁서구. 아 왁서구? 서구 언제? 다음 주에. 다음 주? 여러분 다음 주에 왁서구 옵니다. 월요일에. 아 월요일이야? 2주.